순삼월이 지나고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축제를 다 즐길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집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계실 때 그냥 계시지 마세요. 저희 부티비 좀 시청해 주세요. 쓰담쓰담 해 주실 때마다 부티비는 쑥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약간 주름이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계속 잘하고 있는 유튜버 앤디입니다. 부동산의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공급. 서울 시장님이 좀 바뀌셨죠? 서울 안에 주택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의 그 주택 공급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짧지만 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2월 4일 날, 지난 2월 4일 대책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대책이에요. 큰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주도 3080. 자, 30이라는 것도 숫자죠. 80도 숫자입니다. 뭔가 숫자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내에 32만 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80은 뭐냐면요. 서울시 플러스 수도권 플러스 5대 광역시. 전국적으로는 83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로 8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한 물량이죠.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얘는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 번째 역세권 고밀도 개발, 두 번째 준공업지역 개발, 세 번째 저층주거지역 개발. 역세권 개발은요, 주택과 상업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리고 준공업지 개발은 주택과 산업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리고 저층주거지 개발은 정말 주택에 올인하는 개발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민 거죠. 야, 그 정비사업을 정부가 진행을 해볼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좋은 결과 얻을 수도 있고 당신들도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고 손을 내민 게 바로 공공주도 3080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사업단지들 있잖아요. 비사업단지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시면 아주 어디 가서 뉴스를 보시건 어떤 내용을 들으시건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지난해 5월 6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공급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재건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공공재개발입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을 위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가 필요하고 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지와 사업 택지를 지정을 하고 얻어내야 돼요. 신도시를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부지의 성격을 다 표현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때 왜 들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월 24일 발표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이렇게 세 곳을 발표를 해요. 광명, 시흥은 공급 가능한 주택수가 한 7만 호 정도가 돼요. 그리고 광주, 산정이 1만 3천 호가 됩니다. 부산, 대저가 1만 8천 호 되고요. 그래서 토탈 10만 1천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한 그런 부지들이에요. 3월 29일 날 또 부지를 선정을 해요. 근데 요거는 공공재개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하고 발표를 해요. 자,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사대책 1차 후보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 내 이게 4개 구죠. 21개 곳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4월 7일 날 또 후보지가 5곳이 선정이 되는데 이 후보지는 뭐를 위한 후보지냐면 공공재건축을 위한 후보지입니다. 신길 13구역, 영등포구죠. 그리고 망우 1구역, 중랑구, 광진구의 중곡아파트, 그리고 강변 강서아파트, 용산구에 있죠. 그리고 미성건영아파트,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5곳이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또 며칠 뒤에 4월 14일 날 이사대책 2차 후보지가 또 선정이 됩니다. 강북구의 11곳, 동대문구의 2곳, 총 13곳이 선정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이 주된 내용이에요. 정부는 또 추가로 4월경에 그 주택을 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제가 구분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사업지의 지분을 전부 갖거나 또 일부를 갖는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바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지는 현금 청산에 문제가 없어요. 이 중에 두 번이 이사 대책에 관련된 후보지입니다. 1차 후보지가 있었고요. 2차 후보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곳은 지금에 와서 들어가시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와 전쟁을 사실상 강하게 벌인 거고요. 공공주택을 보급을 많이 하면서 양질의 가격이 저렴한 이런 주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투자 목적에 이런 걸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주택 그 공급의 철학은 민간 위주여야 된다는 게 바로 그분의 철학이에요. 민간 위주로 공급하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힘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급량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는 32만 가구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36만 가구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냐?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18만 5천 호를 공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으로 3만 호 정도를 공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장기 전세로 7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택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7만 5천 가구를 공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민간 주도하는 어떤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일 많잖아요. 민간이 주도적인 사업을 딱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게 안전진단 부분이에요. 1차나 2차 정도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후도, 호수밀도, 그 다음에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그래서 일정 값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해달라 공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거정비지수가 굉장히 까다롭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야 이런 동네가 재개발이 안 되고 이게 괜찮을까 싶은 동네도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여기가 굳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고 공급에 몰두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모아주택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아. 모아 미래도? 모아 미래도라는 아파트가 있죠. 모아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모으다. 뭐 십시일반 모으다. 이런 모으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땅을 모아 오는 거예요. 인접한 주민들끼리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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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땅을 모아서 약 1000평 이상 된 땅을 모으면 소규모로 재건축을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게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얻어서 더 많은 공급이 거기서 이루어질 테고요. 또 이 모아주택이 보통 어떤 걸로 탄생이 가능하냐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탄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오세훈 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서울은 한강이 흐릅니다. 근데 한강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웬만한 유럽이나 웬만한 다른 나라 가서 넓은 강을 봐도 한강만큼 넓은 강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한강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입장입니다. 사실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한 십몇 년 됐죠? 13년 전인가? 시장직에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꾸몄어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해요. 왕성했던 그러한 문학과 예술로 다시 한번 일으키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한강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러한 개념에서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의 층고를 완화하자는 게 이분의 입장이에요. 과거의 시장직에 있을 때에는 50%까지 완화를 시키면서 대신에 기부 체납을 25%까지 늘려버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시장직을 놓게 되시죠. 어쨌거나 지금 다시 시정을 꾸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오세훈 시장은요, 한강변뿐만이 아니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도 층수 제한을 좀 완화하자. 지금은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층이라든지 20층이라든지 늘리면 훨씬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의적이세요. 재산세 부분에서도 좀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부담을 완화가 되려면 세 개밖에 없다. 세 개. 세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세금이 없어지거나 또는 감면되거나 아니면 면제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방세예요. 그래서 시장이 감면하거나 이제 뭐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뭐냐면 일단 전면 감면하는 대상은 무소득 1주택자다. 또 기본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하자 이런 입장도 갖고 계십니다.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면요, 그건 시장 직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입법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행정부하고도 또 합의를 봐야 되겠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율을 줄이는 게 수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이 주도가 되겠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이 주도가 되겠다. 딱 요 차이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권 가능한 게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더 많이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부 체납 및 그 공공기업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직권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이렇게 더 있진 않아요. 정부의 협력이 없고 또 입법부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도 투기 세력이라든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까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여의도도 했고 뭐 압구정동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조금 우리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3기 신도시 9,400호를 포함해서 사전청약 3만 200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물량 중에 200호가 서울 소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집을 갖고 싶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기왕 이렇게 된 거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양질의 서울 안에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